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에 따라 스타링크를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며 더 많은 개통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번 업데이트는 러시아로부터의 계속되는 침공 속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부총리이자 디지털 혁신부 장관인 그는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로켓이 성공적으로 우주 미션과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로켓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응답하는데 10시간가량이 걸렸지만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더 많은 개통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모니터 서비스 넷블록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리가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통해 요청한 것은 계속되는 러시아 침공으로 자국 내 인터넷 연결이 악영향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남부나 동부 지역에서는 더 그렇다고 했습니다. 스타링크가 지구 전역 외딴 지역에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스템이 현재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이후 2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현재까지 발사했으며 이것만으로도 놀랍지만 최대 14,000개의 위성을 쏠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발사는 며칠 전 지난 금요일 50개의 새로운 인공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렸고 다음 발사 미션은 3월 3일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